있을까요? 알트 모델 173cm 인제가 탔을 때 뒤꿈치가 살짝 뜬 수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차량은 야우 알트 250 알트 모델입니다. 네, 몰라서 60년 정치니까 바퀴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지막지한 힘을 쏟아내면서 달려듭니다. 사실 배기량 대비해서 출력이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차량들은 바이크를 어느 정도 운행해보신 고인물들, 이제 좀 타보신 분들은 최고속 영역에서나 느낄 수 있는 최고 출력보다는 적당한 정조선 능력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토크가 높은 녀석들을 많이 선호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실내주행을 했을 때에도 바이크의 출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토크가 가장 와닿기 때문에 배기량 대비 출력이 떨어질지 않던 토크가 높기 때문에 중저속 영역, 신용 영역에서는 부족함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녀석이죠. 6기통 차량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등차감 굉장히 좋습니다. 2기통 엔진임에도 거슬리지 않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진동을 보여줍니다. 2기통 엔진 특성상 높은 토크를 보여주지만 최고속 경계에서는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6단 한속적입니다. 3000rpm 채 되지 않는데 지금 약 한 82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크루즈 꼽아놓고 장거리 주행하면은 편하기 별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은 많이 푹신푹신한 상태로 이것도 조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고속 주행에서는 이 승차감, 푹신푹신한 승차감이 조금 더 뭐랄까요,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녀석은 고속 코너를 막 잡아 돌리는 그런 스포츠한 녀석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만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다운 킥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중한 덩치고 큰 차량을 부드럽게 무리없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킥시프트 작동 한번 해볼까요? 네, 일반적인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다운, 일반적인 영어바이크에 비해서 토크가 낮은 부분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할 때 막 뭐 북한에서 튀어나가서 출력 부족함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토크가 높게 나오는 녀석이다 보니까 상당히 항속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안락하고 편합니다. 골드윙과 다른 편안함이에요. 골드윙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같은 투어로 장애로서 봤을 때 골드윙이 독보적인 위치가 있지만 골드윙은 DCT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이 녀석은 없죠? 없지만 그 없는 단점을 킥시프터가 보여줍니다. 이 킥시프터가 너무 부드러워요. 그리고 적당히 무른 서스펜션이 그렇게 위화감을 주는 그런 서스펜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녀석이네요. 그리고 이 목중한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고 다른 날렵한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바이크의 완강하는 코너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요. 바퀴당이 소파 양평가를타는 느낌이 납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좋습니다.
나오네 이거. 지난번에 R90 모델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복사 엔진이 2톤마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쓰리지 않은 복사 엔진 특유의 행방이 느껴지네요. 할 때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은 덩치이긴 해요. 빵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바퀴가 굴러가면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아주 기타처럼 가벼워집니다. 골드인 뿐만 아니라 이 녀석도 윙을 붙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운동성을 보여줍니다. 세탈처럼 가볍고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그런 녀석이네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감아지면은 충분한 토크를 뿌려줍니다. 어이구, 충분한 토크가 나옵니다.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차량은 바로 2023년식 1250RT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BMW의 플래그십 모델로 보아야 하는 모델이죠. 크루저 모델입니다. 상당히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장거리에 있어서 편안함을 강조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했을 때 느낌은 처음에 봤을 때 상당히 빵이 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차량 중량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타보면은 깃털처럼 이처럼 가벼운 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속에서 뭐 이전에 제가 한번 타봤던 포르자 750 모델 이런 모델보다 저속 영역에서 훨씬 가벼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비교할 차량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운행해 봤을 때는 상당히 편안한 그리고 좀 심각하게 표현을 좀 과하게 하자면은 물쇼방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쿠션감이 좋았습니다. 장거리에 갔을 때 요초를 지나갈 때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한 쿠션감의 서스펜션이지만 코너에서 요철에서 잡아주는 능력은 일품이었습니다. 골드윙과는 또 다른 골드윙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골드윙과 다른 그런 상당히 맛있는 맛의 녀석인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라이더 그리고 특히 레플리카를 거쳐왔던 그리고 이제 구력이 좀 쌓여있는 라이더 같은 경우에나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피크 파워 최고 출력보다는 토크가 높은 위주의 차량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영역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은 중저속 영역 내가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그 출력을 느끼기가 어려운데 중저속 영역에서부터 강력하게 터져 나오는 이 높은 토크의 비교적 낮은 출력의 차량들은 실생활에서 바로 크게 왔다 올 수 있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량은 1250cc급의 상당히 큰 배기량을 자랑을 하지만 최고 출력으로 봤을 때는 4기통 레플리카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 녀석이죠. 근데 최고 출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타보면 압니다. 중저속 영역에서 시원시원하게 뻗어주는 토크감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으로 인해서 속도가 이만큼 됐나 계기판을 보면 흠칫 놀라기도 하는 그런 녀석이 되겠네요. 서스펜션이 많이 무르다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로드 홀딩력 도로를 잡아주는 그런 홀딩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 녀석은 아니었습니다. 서스펜션이 무르지만 댐퍼는 댐퍼대로 단단하게 잡아줘서 타이어가 공중에 뜨는 지면에서 뜨는 일이 없이 도로를 꽉 잡아주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승차감, 정말 다시 생각나게 되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사양들, 기본적인 사양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디오와 여러 가지 편의사항은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10.25인치의 상당히 큰 사이즈의 TFT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여기서 제공해주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 녀석은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가 지원이 됩니다. 프론트에 보시게 되면은 이 레이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전방의 차량과 거리를 능동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되어 있죠. 차량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이지만 바이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순정으로 제공되는 오디오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질을 자랑하는 순정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편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1, 2, 3, 4 요 버튼이 있습니다. 흡사 자동차에서 봤을 때 시트 메모리 기능이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메모리 버튼들은 유저에 따라서 뭐 오디오라든가 스크린의 높이 뭐 여러 가지 사용자 설정을 기억해두는 메모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에 따라서 이전에 설정해뒀던 설정들을 기억해뒀다가 쉽게 꺼냈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순정으로 열선 그립과 열선 시트, 볼트와 기계, 열선이 장착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고 안락한, 번개, 추울 때 대비해서 아주 편안한 그런 녀석이 됩니다. 뒷좌석은 이렇게 따로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분들리사, 이건 순정이 아닙니다. 분들리사의 윈드스크린, 대용량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풍성이 상당히 뛰어나죠. 장거리 주행했을 때 아주 중요한, 꼭 필요한 녀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파워윈도, 자동차 파워윈도 조정하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우아한 움직임으로 작동이 됩니다. 새롭게 적용된 파워시프트 캠이라는 밸브 시스템을 채용을 해서 중저속 영역 때 언제든 필요한 출력을 끌어쓸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 보호를 위해서 분덜리사의 엔진 가드와 후방 부분에는 사이드백 보호 가드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이버틱한 데칼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순정과는 또 색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옵션 719. 요 크루저 녀석들, 투어러 녀석들을 뭐 고려하신 분들 중에서는 골드윙도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골드윙은 DCT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거의 완전 오토매틱 차량이죠. 그 녀석과 이 녀석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골드윙은 골드윙이고 1250RT는 1250RT다. 무슨 말이냐? 골드윙은 골드윙의 편안함과 그런 맛이 있지만, 골드윙에서 느낄 수 없는 맛을 이 녀석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CT 모델이 아님이 매뉴얼밖에 없죠. 매뉴얼이지만 DCT 모델의 아쉬움을 떠나보낼 만큼 굉장히 부드러운 업다운 킥시프터와 기어 변속을 자랑을 해서 저는 솔직히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골드윙이 부담되시고 골드윙이 너무 노티나는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골드윙에 있는 워크 모드는 이 녀석에는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가 바이크를 타고 역동적으로 바이크를 즐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는 재미, 타는 맛은 이 녀석이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됩니다. 매뉴얼 바이크 중에서 이거보다 더 편한, 더 안락한 차량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